먹으러 왔는데, 연이라는 건 혈관 질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강화시켜주고 어지럼증 치료해주고 각종 출혈증 예방, 그 다음에 미용과 정력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연근으로다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이 부분 전을 만드세요. 이런 거는 이제 밀가루에다가 부추를 갈아가지고 색깔을 내서 이렇게 했고, 이런 거는 이제 오디르다가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, 뭐 다른 거는 이제 반찬이 비슷한데, 특히 이제 연잎밥이 매우 중요하죠. 찹쌀 넣어가지고 연잎으로 말았는데, 그 찹쌀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 콩하고 팥, 기타 등등 잡곡을 많이 넣어서 굉장히 고소합니다. 자, 지금부터 연잎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뭐 쌀은 원하는 대로 하는데, 꽃잎으로 싸기 때문에 굉장히 향이 좋아요. 그 다음에 연자, 각종 곡물, 옥수수, 강낭콩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한번 꽃잎을 또 덮어준 뒤에 연잎으로 말아주는 거지. 이렇게 해서 찌면 되는데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꽃잎을 넣고 풀린 쌀을 넣고 연자하고 콩, 강낭콩, 뭐 기타 잡곡을 넣어도 되고, 다시 꽃잎을 덮어서 꽃잎의 향을 그러니까 느끼는 거지. 뭐 연자로 연자 향도 그렇고, 이렇게 해서 쪄주면 참 먹기가 좋습니다. 예를 들자면 이제 크거나 작거나 싸는 건 똑같은데, 다 튀었을 때 꽃잎이 이렇게 밥을 감싸고 있어서 빼먹기가 엄청 좋지요. 연잎밥을 다시 한번 쪄보겠습니다.